오랜만에 김토끼를 만났어요. 여기는 한남동입니다. 풀디 한남점을 갈 거예요. 어디? 아, 어, 귀여워. 웰시코기 같은데? 예쁘다, 역시. 봄은 이런 맛이지. 예쁜 꽃 있는 느낌. 여기는 항상 이런 거 많이 하더라. 팝업 같은 거. 어, 일로 내려가면 있나 보네. 케이크 파는 데죠? 여기 원래. 그런 거 같은데, 1년 동안만 팝업 스토어로 여기 한남동에서 카페를 한대요. 그래서 팝업해 가지고 먹으러 왔어. 우와. 오, 사람 진짜 없다. 우와, 아무도 없어요. 자두에이드랑 딸기에이드랑 파르페요. 맞아, 숨어있어. 지하인데도 개방감 있어서. 응. 지하 같지 않아? 맞아. 맛은 그냥 평범한 분위기가 특이하고. 근데 일단 크림이 맛있는 걸로 봐서는 케이크도 맛있을 것 같아. 비싼 값에도 하네. 비주얼도 예쁘다. 맞아, 맞아. 편하게 볼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갔어. 자라에서 예쁜 옷 마음에 드는 거 찾기 힘든데. 다할 거예요? 네. 자라 무슨 일이야? 그니까 자라에서 예쁜 거 찾기 힘든지 않아? 역시 이태원 옆에 한남동 같게 외국인들이 딱 많아. 여기 되게 쇼룸 같은 거 많다. 여기 피터셀즈라는 쇼룸에 가고 있어요. 핑크 핑크. 어, 예쁘다. 와, 외관 취향 저격이다, 진짜. 티셔츠. 알겠어. 음료 보관돼 있다. 강아지랑 같이 입는 건가 봐. 귀엽다. 어, 이거 홈페이지에서 본 원피스다. 어,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평범해. 입어야 어떻게 되겠지? 맞아.
아직 색상 좀 고민 중. 아까 그 티셔츠 핑크색으로 샀어요. 15% 세일해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1도 더운 봄 날씨. 흐린 하늘이 맑아졌네요. 이제 저희는 뉴욕미술관에 갑니다. 여기 언젠가 가보고 싶은 카페예요. 역시 이런 데는 걷기만 해도 좋아. 구경할 게 많아. 예쁜 상점들이 많아요, 한남동에. 날씨 좋은 날은 진짜 그냥 걸어만 다녀도 좋다니까. 여기는 무료 전시도 있고 유료 전시도 있는데 무료 전시도 예약을 하고 와야 돼요. 아, 등산이다. 오늘의 도슨트는 김토끼입니다. 이렇게 작품 가까이 가면 너무 어려워요, 설명이. 송자성관 문화홍보란 구화문 내병 이름 엄청 길어. 이건 뭔가 부잣집에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옆에 은 같은 게 둘러져 있어. 빛 봐봐. 이쁘게 들어와서 여기 스펙트럼처럼 있어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예쁘네요. 해 좋은 날 오면 더 잘 볼 것 같아. 여기는 흰 빛의 여정이래. 그래서 저렇게 스펙트럼처럼 있었구나. 아, 여기 그거네. 논픽션. 저 핸드크림 있어요, 여기. 고양이, 길냥이들을 위한 밥그릇인가 봐. 귀엽다. 역시 향기가 너무 좋아. 이런 데서 향을 취향해보고 대전에서 사도 되겠어. 역시 많이 사용한 게 향기가 좋군. 우리 취향해봐. 이래서 사람이 많나 봐. 막 모든 그런 게 다 있네. 햄버거도 있고. 우리는 이제 라멘을 먹으러 갑니다. 14시 라멘 렌야산다인 맛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 카라구치 라멘 제일 맛있어요.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데도 약간 칼칼하면서 많이 맵지 않아요? 그게 약간 돈코츠 국물을 느끼한 걸 잡아줘. 냉라면 궁금하다. 차슈랑 이렇게 계란이랑 더 있고 다시마 이런 거 있고 여기 후추 김치도 저는 맛있어요. 김토끼 전에 돈코츠 시켰다가 제 거 먹어보고 오늘은 똑같은 걸로 시켰어. 맛있겠다. 여전히 적응할 때는 진짜 국물부터 먹어야지. 이 맛이야. 저 진짜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라멘을 못 먹어봤는데 여기 게 제일 맛있어. 유명하다는데 진짜 많이 가도 모르겠어. 역시 고기향 이게 안 느끼해서 맛있다. 국물에서 고기향 제일 맛있어요. 진해. 이 다시마 이게 꼬들꼬들해서 식감이 좋아. 면이랑 먹었을 때 뭔가 풍부한 느낌. 후추김치도 맛있어.
여기 올 때마다 맨날 이거만 먹어서 다른 걸 먹어볼 기회가 없다. 도전을 못 하겠어. 이게 맛있어서. 자주는 딴 거를 먹어볼 텐데 가끔 오니까 또 실패 안 하려고. 우리 둘 다 맵살인데 잘 먹네. 약간 맵긴 해. 약간. 근데 일단 국물 색깔부터 그냥 약간 괜찮아. 덜 느끼해서 좋아.